이주 기독교 방송의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91번째 시간입니다. 옛날 말에 머리는 차게, 손발은 따뜻하게 하고 집안 구조도 아랫목은 펄펄 끓는 온돌방을 만들고 윗목은 한겨울에 얼음이 얼 정도의 냉기를 유지하는 구조를 지니게 해서 잠잘 때 머리는 차갑게, 발은 따뜻하게 하는 생활 철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한 사람이지만 손발이 차가우면 오장육부에 결함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손발이 차가운 사람에게는 딸도 안 준다는 속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손발이 차가운 사람은 십중팔구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백혈병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아직 백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있으며 다만 선천적인 요인과 방사선, 바이러스, 화학물질 등에 의한 후천적인 요인이 있다고 추정을 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증세는 병이 상당히 진행되기까지 아무 증세가 없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갑자기 여러가지 증세가 겹치는 경우도 있으며 빈혈이 있으며 안면이 창백해지고 기력이 없으며 호흡곤란 등의 증상과 피로감을 느끼는 정도라서 조기 발견이 어렵고 발견되더라도 백혈병의 약 50%는 급속한 발생과 빠른 진행을 보이며 치료하지 않으면 수일 또는 수주 내에 100% 사망하게 된다고 합니다. 혈액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면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으로 나누는데 그중 백혈구는 우리 몸에 침투한 병균 등 장애 요소를 물리치는 역할을 하는데 병균과 싸우다가 백혈구도 죽게 되고 그 죽은 백혈구를 농백혈이라고 합니다. 이 농백혈이 혈관에 쌓이면 혈관을 막게 되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적혈구와의 균형이 깨지면서 생기는 병이 백혈병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손발이 싸늘해지고 오장육부의 기능이 저하되며 심장에서 끓는 뜨거운 피가 머리로 솟구쳐 머리에 열이 나거나 코피가 터지기도 합니다. 신체의 차가운 부위는 죽은 백혈구의 시체, 즉 고름이나 수명을 당한 농백혈이 혈관을 막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므로 혈관을 막고 있는 농백혈을 청소하면 되겠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를 잠시 성경 말씀을 살펴보신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어려울 때는 천사를 찾으세요 라는 광고도 있는데 천사란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르는 영으로서 구원하들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즉 천사들이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와주라고 있는 존재라는 말씀이죠. 다니엘서 6장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왕에게도 도움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열왕기상 19장 5절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우상 숭배자들을 죽인 일로 인하여 이세벨을 피하여 도망을 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죽기를 자청했을 때 천사가 먹을 것을 주면서 도와주었다는 기록이죠. 사도행장 12장 11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의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죽게 되었을 때 천사의 도움으로 탈출하게 된 기록으로서 헤롯과 유대 백성들은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다는 말씀이죠. 이 밖에도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그의 조카 롯, 야곱, 모세, 다니엘의 친구들, 삼손의 부모, 요한계시록의 성도들 등 많은 사람들이 천사를 만났고 만나게 될 텐데 이 땅에서 복받는 방법은
히브리서 13장 2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반드시 도와주실 것을 믿고 마음이 넉넉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백혈구의 죽은 시체인 농백혈이 혈관에 쌓이는 것을 막아서 손발이 따뜻해지는 것은 물론 백혈병을 예방할 수 있는지를 보면 경기나 졸도, 혼수상태, 뇌졸중 등도 대부분 혈류가 막히는 것이 주 요인인데 건강한 사람은 병균을 물리친 후에 죽은 백혈구는 혈장에서 녹아서 대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이러한 일들을 도와주는 음식이 비타민 A와 B, 그리고 C와 E, 철분, 단백질, 아연, 마그네슘, 통곡식, 효모, 굴, 계란, 녹색 채소 등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세트를 권해드립니다. 유태인 특수 영양제입니다.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 세트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